자, 지금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죠. 아주 유명했었고 지금도 유명한 가수 보아, 그분의 오빠인, 뭐 사실 오빠는 유명하진 않았겠지만 권순욱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광고랑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 중이었던 이분이 지금 나이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기암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요. 40세의 젊은 나이에 말기암이란 사실도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이 최근에 SNS에 지나치게 냉정한 의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잠깐 들여다보면 여기 복막암 완전 관해 사례도 보인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암이 복막까지 옮겨간 말기 중에 말기암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죠. 의사들은 왜 이렇게 싸늘한지 모르겠다.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낫는 병이 아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고 좋아진 적이 있냐? 그냥 안 좋아지는 증상을 늦추는 것뿐이다. 최근 항암약을 바꾸셨는데 이제 이 약마저 내성이 생기면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 주변 정리부터 슬슬 하라. 환자가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도로 몸에 고통 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갈수 있게 항암약이 듣길 바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의사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눈앞에서 편하게 하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다고 불만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냉동인간인가 싸가지가 없는 건가? 싸늘한 의사의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누구라도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듣게 된다면, 그 정말로 저렇게만 말한 내용을 듣는다면 대단히 섭섭할 수가 있죠. 그 기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이 의사 새끼들은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해주는지, 가족처럼 생각해서 안타까워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안 그러는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인스타에 또 의무 기록지까지 공개가 돼 있고요. 사실 간단하게 쓰여 있기는 한데 원래 차트에는 키포인트만 적는 게 이제 타자치기 빨라서 아마도 실제 설명은 길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복막 전이 완치가 안 되고 수술이 안 되고 항암제 써도 기대 여명은 길어야 6개월, 연장 효과도 크지 않다, 뭐 이렇게만 보이지만, 그리고 복막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 사망 가능하니까 수술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안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뭐 써져 있죠. 실제로는 이제 복막까지 전이되어서 복막염이 왔고 수술은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건 완치를 위해서는 아니고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저도 전문 과목이 신경외과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척추과고 뇌과고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뇌종양이라는 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기암 환자의 설명을 맡은 적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뭐 누구나 다 죽고 싶지 않 다만 그런 사람한테 죽을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되고 싸늘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안할 수도 없어요. 무덤덤한 사망 선고, 주변을 정리하라는 말, 그건 어찌 보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뭐 혹여나 이건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환자가 조기에 사망을 해버리게 되었다면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모습도 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더 사무적으로 사망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도 더 많은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이런 이유로 싸늘한 말을 듣게도 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의지는 좋은데 이런저런 시도로 몸에 고통 주지 마라라는 말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말기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근거도 없는 이상한 약이나 약초를 먹고 나서 간이 파괴돼서 오거나 콩팥이 다 망가져서 오거나 여명을 가족과 보내세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 그럴듯한 말에 속아가지고 수천만원어치 식품을 사먹는 어처구니없는 광경도 자주 보게 되죠. 심지어 나을 수 있다면서 효과가 있다면서 인체 실험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어처구니없는 치료를 한다는 사기꾼들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다 구충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는 결국에 본인도 암 환자의 구충제 권하지 않겠다는 안타까운 다짐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됐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에 뭐 여러 발언을 올리신 거겠지만 사실은 그 앞뒤로 많은 말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연치료나 민간요법, 뭐 사기꾼의 말, 완치가 가능하다는 이상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에 대한 반론을 세세하게 한게 아닐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치료를 믿고 병원을 박차고 나갔다가 몇 개월 뒤에는 극심한 고통으로 응급실로 다시 실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흔하죠? 저도 겪었어요. 뇌종양 수술해야 됩니다 하니까 수술 안 하고 자연치료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종양이 수백 커져가지고 결국 이거는 수술 안 된다, 어떻게 하실 거냐 포기한 사례도 있었고, 겨우겨우 수술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사례도 있었죠. 이미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요. 제3자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상적인 단계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오히려 가족들과 보낼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하고요. 물론 사람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 접하게 되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다섯 단계를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의사를 만나는 건 극초반 단계니까 사실은 이때 섣부른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했다가 올바른 반응을 왜곡시켜버려가지고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될수 있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의사를 냉동인간으로 느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막연한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설명 의무의 위반,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사무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선택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뭐 가능성을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의사를 이해해 줄 사람 같은 거는 가족마저도 없을 테니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아무쪼록 권순욱 씨는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